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한국은 14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정동수 씨의 그 육성을 제가 이렇게 다 챙겨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느라고 제가 그 과외로 시간이 몇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단자 정동수, 성경을 악마화하는 사상 초유의 이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악마화합니다. Demonize라고 하죠. 아주 나쁘게 평합니다. 아주 그것도 진짜 악질적으로 나쁘게 평합니다. 역사상 이런 이단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개역성경이나 현대역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함부로 망언을 이렇게 내뱉는 자는 몰몬교도 그렇긴 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동수라고 하는 이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지금 분노가 있어서 오늘 좀 약간 거친 표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봐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설교자로서 이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고 수호하는 그런 설교자로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역사상 이런 이단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함부로 입에서 내뱉는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오늘 좀 시작이 매끄럽지도 또 부드럽지도 못했는데요. 네. 여러분 구독자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동의가 되시면 좋아요, 클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holybible.org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성경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여러 성경을 가지고 좋은 성경들을 여러 가지고 번역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정동수 같은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 이걸 못하게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이단자 정동수 한국교회 마침내 검증을 시작하다. 이건 일부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걸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들으시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동수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이단교리의 파괴적인 속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교리는 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이단교리도 파괴합니다. 정동수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는 다른 모든 이단교리가 그러하듯이 한국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에 관한 책을 저술한 이 정통 신학자 제임스 화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진영은 미국과 세계의 수많은 선한 기독교 교회들의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이 캠프는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을 지느냐? 미국과 세계의 한국도 포함해서 수많은 선한 기독교 교회들의 파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회를 파괴한 죄.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정동수를 가리켜서 교회 파괴범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 파괴범. 아마 그 사람의 그이 정동수의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단교리와 거짓말과 음모론과 여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 다니던 교회들 다 떠나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차리셔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과는 다른 이런 성경들을 악마화합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정동수의 육성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네. 그거 오늘 하느라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다른 성경들을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파괴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합니까? 왜 저항을 합니까? 교회를 분열과 다툼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성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고 또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나. 난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 강해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주제에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게 됐나. 그러면 주님이 꼭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하지 말고, 왜 내가 이런 부정적인 일을 하나 그러지 말고 내 사명을 다해라. 4세기경에는 하나님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그 지금 여호와의 증인의 전신인 이 아리우스파를 제압하는 일에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목숨을 잃을 고비를 여러 번 그분은 넘기시고 또 정치에 휩쓸려서 이단 이런 데 정치 이런 게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 교회와 그 로마 제국과 이렇게 기독교가 결탁이 되는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 로마 황제들이 그 아리우스파의 그런 그 간신들 하는 얘기를 듣고 자꾸만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몇 번인가 유배를 가고 목숨을 잃을 뻔하고 그러면서도 삼위일체의 교리를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정통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다나시우스를 하나님이 그때 세우셨으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정동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믿음의 토대인 개혁, 이거 1938년부터 썼던 성경입니다. 이거 현대의 성경 역본들, 네, 이런 것들 다 수십 년 된 최근에 현대역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괴하는지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파괴하느냐? 이렇게 파괴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외의, 네, 여기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외의 다른 모든 성경은 캐톨릭과 사탄이 변개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동수라는 사람이 제정, 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겠어요? 아니 뭐 그저 한 대학, 인천의 한 대학에서 지금 공학교수를 지금 몇십 년 한 분인데 이성적으로 왜 그 잘못되어 있는 분이겠습니까? 아니 근데 성경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렇죠? 어떻게 성경이 적그리스도가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신 성경을 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니 이 돌아도 진짜 돈 거죠. 영적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혹이 됐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거와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은 변개가 된 것이다. 근데 누가 변개시켰느냐? 카톨릭이 변개시켜버렸고,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카톨릭 교리로 만들려고. 그리고 배후에는 사탄이 또 변개시켰다. 구원의 길을 모르게 하기 위해, 또 혹은 뭐 교회를 뭐 이렇게 타락시키고, 교회를 뭐 이렇게 잘못 인도하고 이러기 위해 이분들이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니, 마귀가 변개시켜 놓은 성경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분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교리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단교리는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이분 사회에서는 교수인데, 그렇죠? 지성인 대접받고. 이분이 얘기하면 믿고 그러는데, 이런 분이 말이죠. 이걸 성경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인천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십만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뭐, 틀린 얘기 하겠어? 이런 사회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의 입에서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탄이 지금 크게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걸 저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이 적그리스도라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단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원본과 동일한 권위의 말씀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건 사탄이 바꿔놨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입에서 이 성경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로 끝나면 뭐 몇십 명 앞에 놓고 있는, 몇 명 앞에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점점 한국에서 이게 득세하고 있습니다. 한국뿐이겠어요? 인터넷은 전 세계에. 이건 현대의 로만 로드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써도, 네,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그냥 성격이 막 그냥 뭐 아주 괴상 망측해가지고 제가 막 그냥 뭐 함부로 말하고 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죠. 아, 하나님 말씀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놓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아이, 그렇게 얘기하고, 넌 그렇게 얘기해, 난 이렇게, 이럴 수가 없죠. 자, 뭐,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누가 대체 성경 본문을 변개하는가? 그 장본인이 누구냐?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변개하는 게. 증거를 대봐. 역사적 증거를 대봐. 언제 어디서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바꿨어? 증거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도 증거 제시한 적이 없어요. 엉터리 뭐 주장을 하겠죠. 네. 학자들이, 이런 말 하는 학자는, 정통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성경의 대적자가 있어요. 어? 로마 가톨릭 교회 또 뭐가 배후에 있네요. 그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간 사탄 마귀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뒤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조종해가지고 이 성경을 변개시켜버렸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율법 플러스 행위 플러스 믿음, 그 구원, 그 잘못된 구원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사탄이 역사했다, 이렇게. 그러니 이 성경이 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말이 튀어나오죠. 자기들 뭐 입에서는 난 할 말을 해야 된다, 담대하게 내가 성경을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이단교리가 있으니까 입에서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바꿨다고 그래요? NIV,
네. NASB, ESB, 또 여기 뭐, 심지어, 뺐다, 안 뺐다, 그러는데, 여기 뉴킹제임스 성경, 개혁성경, 표준 새번역,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적인 증거를 댈 수 없는,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보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우리 학자들이 하는 말을 제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영어로 conspiracy. conspiracy. 음모론입니다. 이게 음모론. 천주교 사본에서 나왔느니, 그 뭐 배후에서 또 뭐 사탄이 했느니, 음모론, 거짓말, 소설을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혹이 되고 미혹이 돼가지고 본인이 이 성경 외에는 다 사탄이 바꿨고 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곧 나옵니다. 네. 육성도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 많이 썼습니다. 정동수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누가 대체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변개하는가? 그 장본인이 누구냐? 장본인.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는 장본인이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성경의 대적자가 있어요. 그 대적자는 하나님을, 그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탄 마귀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NIV, NASB, ESB, 개혁성경 표준 세번역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천주교 사변. 여러분 이제 육성으로 들으셨죠? 네. 제가 여기 그동안 한 10개월 동안 이 정동수 씨의 이런 모든 말들을 제가 이렇게 인용한 것들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습니다. 거짓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보여드리기 위해, 직접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그 엑스트라 타임을 많이 이렇게 썼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이걸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하게 됐느냐. 개혁과 NIV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성경이다. 뭐 이단 성경이라는 말은 안 하죠, 본인이. 예. 그렇게 했다가 무슨 저주를 받을지, 한국 교회로부터 어떤 재앙과 저주가 올지 모르니까 그건 싹 빼면서. 아니, 약은 게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뭡니까? 이단교리예요. 그렇죠. 이단교리를 전하는 성경이 이게 정통 성경일까요? 이단 성경이죠.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 난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지. 이단 성경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김홍기는 이단 성경이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래? 결론을 제가 얘기해 준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정통 성경입니까? 이단 성경이죠. 뭐 달리 할 말 있어요? 정동수 씨? 뭘 할 말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최근에 한 말이에요. 2023년 9월 8일이니까 뭐 얼마나 됐어요? 이게 뭐 지금 뭐 한 7, 8개월 됐나요? 네. 30년 동안 이게 한국에 30년 일하면서 바뀌지 않은 겁니다. 개혁과 NIV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셨다고 가르치도록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변경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셨다고 가르치도록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이 개혁성경과 NIV가 변개했답니다. 이러니까 그 입에서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이분 동영상 거기에서 그
보여주는 이, 그 이 뭐라고 그러나요? 도표도 아니고 뭐 도표도 있고 뭐 네. 하여튼 보여주는 네. 동영상 자기가 말하면서 이제 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기에 나오는 거. 맨 위에 보십시오. 빨간 이렇게 카테고리를 했습니다. NIV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셨다고 가르치도록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변경해 맞죠? 제가 직접적으로 바르게 거짓되지 않게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제 여기 개역은 안 나오지만 자기가 하는 말에 개역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셨다고 가르치도록 마태복음 5장 22절에 여기 있는 걸 변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거와 다르면은 사탄이 바꿨고 이단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사상 초유의 유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도 2000년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주장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단인지 알고 우리가 정동수는 아마 그 입에서 이 성경 개역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다른 어떤 성경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에게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말을 정동수가 혼자 했다. 정동수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단 중에 이단, 이단의 괴수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과 NIV는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말 보십시오. 누가 그랬겠어요? 마귀가 그러지. 누가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개역과 NIV가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거짓말입니다. 개혁과 NIV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왜 이게 잘못된 말인지를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고 지금 다른 것들이 많아서 네. 여기 보십시오. 보여주는 곳에 맨 위에 빨간 카테고리 보십시오. NIV는 누가 보면 2장 33절에서 요셉을 아버지의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고 법률적인 아버지고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있다. 개역과 NIV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도 거짓말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카테고리 안에 보세요. NIV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다. 말로는 이것도 개혁도 포함시킵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그리스도, 이단 복음을 전하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성경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 성경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이단교리가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개역과 영어 현대역들은 종말의 바벨론 음녀를 위한 성경이다. 바벨론 음녀는 이제 비유로 배교,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그 체제, 배교 체제를 위한 성경이다. 아니 이게 배교 체제를 위한 성경이라면 배교자들 위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되니까 바벨론의 음녀 체제, 계시록 17장에 있는 이 체제가 나와야 되니까 네.
온 세상이 친카톨릭 이런 천주교 이런 모든 세상으로 변화되면서 성경 시장도 카톨릭 친화적인 이러한 현대 역본들로 바뀌기 시작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바벨론 배교 체제 즉 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종교 단일 종교 예, 그 바벨론의 음녀 체제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데 이 체제가 나와야 되니까 그 전에 뭐가 나오나요? 이거요. 온 세상 카톨릭 친화적인 이러한 현대 역본들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게 배교 체제를 위한 성경이라고 여기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 그,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동수의 요 말에 대한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기를 이 때가 되니까 바빌론 음료 체제 계시록 17장에는 이 체제가 나와야 되니까 온 세상이 친카톨릭 이런 천주교 이런 모든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성경 시장도 어떻게 다 카톨릭 친화적인 이러한 현대 역본들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정동수의 그 음성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셨죠? 이런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개혁을 그대로 믿으면 이단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혁 그대로 믿잖아요. 근데 이단이 안 됐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개혁을 이단들이 그대로 믿어서 이단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는 개혁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 이단이 안 됐어요. 대부분이 안 됐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자들이 이단들이 이 개혁 성경을 자기들 식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지. 왜 개혁 성경이 이단을 이 개혁 성경 믿으면 이단이 됩니까? 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단교리 때문입니다. 이단교리에 미혹되면 정동수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개혁은 이단을 양산하며 보십시오. 이단을 양산한대. 왜? 개혁 그대로 믿으면 이단 되니까 이단을 양산한다는 개혁은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아주 제일 큰 이단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변개되었다. 이것도 아무런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역사적 그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진짜 이단은 네.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하는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 등에 의해서 양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신천지, 배려야, 뭐 과거의 동방의 독수리 운운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이단, 다 뭐 때문에 이단이 됐냐? 개혁성경 그대로 믿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024년에 한국교회, 2024년 뭐,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대다수 개신교 목사들과 대한성서공회는 회개하고, 그래서 요새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석고대죄하고 석고대죄 잘못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잘못된 성경 만들고 오역을 많이 한 성경 만들고 저는 지금 이 정동수를 비판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 석고대죄 정도가 아니에요. 네. 이 사람 얘기를 그대로 하면 석고대죄 10번, 20번, 100번 해야 될 사람이에요. 네. 이 성경을 옹호한다고 이 성경에 다른 현대역도 그렇고 다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네, 저는 성경을 강의할 때 제가 꼼꼼하게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한 10개, 11개 정도의 제가 성경을 다 보면서 그 중에서 최고의 번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개역의 그런 번역의 문제점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디펜드,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는, 우리 현대역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교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100% 다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 우리 학자들의 이구동성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번역상에 좀 오류가 오류라기보단 뭐 좀 잘못 좀 다 낫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네, 부분들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고 살고 이 말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육성을 한번, 이분의 육성을 한번, 여기는 제가 캡처를 못했어요. 이 비디오가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건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개혁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변개시켰다. 자, 그러면 저 일을 누가 시작했냐? 독생하신 아들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누가 처음에 만들었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 현대역도는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초기 사본들을 따라서 여기에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은 독생하신 아들 다수 사본 후기 사본 여러 가지 많이 융합이 된 첨가가 된 학자들이 볼 때 가장 그 덜 신뢰하는 그 다수 사본 99% 다수 사본이 같은 얘기라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수사본이 이게 신뢰가 떨어지는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도움이 돼요? 신뢰가 아주 제일 첫 번째라면 다수사본에다가 신뢰가 가장 있는 사본이라면 우리가 더 믿음이 가겠지만 학자들은 네 개의 사본 그룹 가운데 이 비잔틴 사본 다수사본을 제일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데 왜? 후기 사본이니까. 여러 가지 막 그냥 첨가하고 여러 가지 막 융합을 하고 해서 좀 이게 보기 좋으라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성경 말씀보다 첨가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좀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뺐다고 이게 적그리스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융합되고 첨가가 된 거죠. 말을 똑바로 해야지. 자, 그래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걸 이제 이단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정통교리인데. 아니, 독생하시는 이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거는 바로 그 유일하신 그런 뜻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유일하신, 네, 그런 하나님. 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들뿐이에요. 아들은 이제 위격을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은 본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독생하신 아들, 위격으로 그렇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이 케니스 마커 같은 이 저 NIB 성경의 사무총장이었던 분이 하는 말을 저도 동의해요. 그분이 하는 말은 그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그 열등한 사본에서 그걸 번역을 해서 여기에다가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그랬냐. 우수한 사본에서 그냥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고 왜 독생하신 아들로 신성을 그렇게 좀 떨어뜨리느냐.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독생하신 아들로 안 했다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했다고 이단교리라니 이게 이단교리지 정통교리를 이단교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굽니까? 이걸 이단교리로 만들려다가 이제 문제 생기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이단교리가 나와요. 이집트의 영지주의자 중에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독생하신 아들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개하기 시작했어요. 새빨간 거짓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 발렌티누스는 영지주의를 시작한 창시자였었어요. 그 이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뭐 이집트 사람이지만 로마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뭐 그런 자세한 건 나중으로 하고. 네, 이 그 사람 이름 쓱 끄집어내가지고 와가지고 그 구자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바꿨다. 이런 음모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 이. 거짓말 싸게 같은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대봐, 증거. 언제 발렌티누스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 역사적인 증거를. 하나도 없어요, 이자들이 하는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믿든지 말든지. 발렌티누스, 증거를 대봐, 증거를. 없어요, 여러분. 음모론에, 거짓말에, 여러분.
논란하지 마십시오. 자, 정동수의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를 누가 시작했냐? 독생하신 아들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누가 처음에 만들었냐? 이집트의 영지주의자 중에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독생자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변개하기 시작했어요. 제 멋대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동수 씨가 이 동영상을 보면 다음번에 발렌티누스가 그렇게 바꿨다고 하면 역사적 증거를 제시해요. 못할 겁니다. 없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려고 그래.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뭐 자기 따르는 시청자가 많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진리와 이 이단교리가 이렇게 대립을 할 때는 궁극적으로 진리가 항상 승리합니다. 저는 진리의 승리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 편이시니까. 자, 이제 그 제가 처음부터 문제 삼았던 개혁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딴 게 아니에요. 천주교 사본, 천주교 사본으로 만들어진 이런 역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천주교 사본이 마귀가 개조했다, 변개했다고 하는 그 성경이에요, 지금. 네. 그게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가져다 그 안에 집어넣은 이와 같은 현대 역본들은 이거 보십시오. 왜 이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원본과 같은 말씀이니까 여기가 아들인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독생하신 아들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했으면 이게 변개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천주교가 변개시킨 거예요. 정통교리인데 이 초기 사본을 따라 그렇게 했는데 이 덜 믿어온 이 저 다수사본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말은 뭐래요 다수사본이 틀린 건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바꿨대 자기들이 바꿔놓고 후기 사본이 바꾸지 왜 초기 사본이 그걸 바꿔요 안 그렇습니까 아 초기 사본에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겐세우스라고 했는데 아니 후기 사본에서 아 이게 뭐 한 천년 지나간 다음에 나온 그 다수사본 거기에서 모노게네스 휘오스라고 아 그 아들로 세오스를 아들로 바꿔버렸는데 제거하고 바꿨다면은 아 이게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야지 적반하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증언에 따라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아들을 뺐다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요한일서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들을 뺐어요 초기 사본은 그게 그 처음에 그 원본과 이 신약을 놓고 볼 때는 불과 한 200년 200년, 150년 후에 쓰여진 것들 그 이후에 천년 후에 뭐 700년 천년 후에 쓰여진 다수사본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이단교리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본과 동일한 권위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성경 어디서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첫째는 구약 성경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썼을 때 또한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신구약 원본에 국한되는 것을 거기다 이걸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단교리를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요새 제가 자꾸만 뭐 하니까 지금 이제 좀 자기가 쫓기는 느낌이었는지 지금 뭐 오늘 뭐 오후에 자기 교회에서 뭐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주의의 뭐 바른 견해와 틀린 견해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고 그렇게 그 예고해 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비판을 또 할 생각입니다만은 이 사람 저의 지금 견해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답변을 안 합니다. 왜요? 저와 한번 맞붙었다가는 이거 아주 묵사발 죽사발이 될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으로 확실히 드러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동수 씨 나를 항상 피할 수는 없어. 우린 이 복음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서로가
이 다리 위에서 마주쳤는데, 네, 반드시 마주치게 돼요. 두고 보십시오. 정동수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딴 게 아니에요. 천주교 4번, 천주교 4번으로 만들어지는 역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가져다 그 안에 집어넣은 이와 같은 현대 역본들은 성경의 증거에, 즉 여기 나와 있는 증언에 따라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네. 이게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막 그냥, 아이고, 무서운 줄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단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 사탄이 바꿔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동수의 유와 같은 이 주장들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궤변들입니다. 이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건 제가 정동수에게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하여튼 이게 다 비성경적이고 비역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이비 가짜 지식과 근거 없는 음모론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성경에도 없어요. 역사에도 없어요.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지식도 사이비 가짜 지식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도 없는 음모론 가지고. 이 사람 음모론 많이 말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밝히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본문인 이 텍스트 레캡투스, TRE 기초한 다수 본문. 네. 킹제임스 성경의 헬라어 성경은 TR입니다. 이 TR은 어디서 나왔냐면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학자들이 제일 덜 믿어워하는, 네. 학자들은 초기 사본을 제일 신뢰합니다. 그분들의 그 일생 동안의 그 부지런한 그 연구 가운데서. 보수학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심과 능력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분들이 보는 것은 먼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제일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 사본, 이게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가이사리아 사본이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비잔틴 사본이 믿을만하다. 이 다수 비잔틴 여기에서 TR이 나왔고 그 TR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현대역들 특별히 함께 이 아주 이 문자적 번역을 했다고 하는, 네, 이 대표적인 두 성경. 이 두 성경, 이건 NASB, 이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물론 이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좋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지금 400여 년대도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일부에서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오역을 여기다 그냥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장 그 원문에 직역을 한 성경을 원하면 NASB를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본문인 텍스트 레캡투스에 기초한 다수 본문과, 네, 다수 본문 개역과 이 영어 현대역들이 기초한 현대의 비평 본문. 네, 비평 본문은 이제 그 초기 사본들 말합니다. 네, 이 비잔틴 사본과 이 초기 사본, 뭐 그 신의 사본이나 뭐 바티칸 사본이나, 네, 이 초기 사본과 주요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대니얼 월리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저와 같은 탈보 출신이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거기에서 이제 교수가 돼서 평생 신약 신학을 전공하면서 이분은 생애를 사본을 만지면서 사본을 보면서 사본 연구를 했던 지금 미국의 최고의 사본학자, 신약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다니엘 월리스 교수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평생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신약 성경 사본들에는 대략 30만 개의 본문의 변이 혹은 변형이 있다. 아니 사본들 그게 그렇게 변형된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믿지? 네.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좀 여러분에게 곧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다수본, 비잔틴 본문은 공인 본문, 텍스투스 레캡투스. 네. 본문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수 본문, 여러 가지 다수 사본. 거기에서 이제 이 몇 가지 한 뭐 열 개도 안 돼요. 그 사본을 가지고 이 텍스투스 레캡투스를 이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이제 만들었어요. 사본에 있는 네, 그런 헬라어 네, 그 이 성경 본문들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텍스투스 레캡투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수 본문 사본과 이 텍스투스 레캡투스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있습니다. 얼마나 있나요? 2천 개 정도가 다릅니다. 2,000개. 따라서 이 비잔틴 사본과 텍스투스 레캡투스,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경은 2,000개이지만 뭐 퍼센트로는 99% 동일해요. 그러나 다수 본문은 이 비잔틴 사본은 현대의 비평 본문과 이제 초기 사본을 가지고 만든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가지고 만든 그 비평 본문과 이게 차이가 단지 6,500군데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다수 본문과 TR은 2,000군데가 다른데 다수 본문과 현대 비평 본문은 6,500군데가 다릅니다. 아까는 99%가 일치했고 여기에서는 98%가 일치합니다. 1%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의 대부분은 뭐 1% 다르고 2% 다르고 해도 대부분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어서 너무 사소합니다. 뭐 30만 개 뭐 변형이 있고 뭐 그래도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번역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해석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아주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비평 본문, 이 현대 역들의 헬라어 성경이 되는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가지고 이제 만든 헬라어 현대의 비평 본문, 헬라어 성경, 네. 이게 뭐 크게 뭐 TR하고 다른 것처럼 막 그냥 그 이 선전을 하고 거짓말하고 교리 사기하고 그러는데요. 보십시오. 평생을 이 분야에 헌신했던 신학자가 양심과 능력을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점의 대부분이 너무나 사소한 것이어서 번역에 나타나지도 않고 해석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마치 그냥 뭐 사탄이 다 변개시켰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이 적그리스도네 어쩌니 진짜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번역에도 나타나지 않고 해석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야단을 법석을 벌이고 말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다수 본문과 현대의 비평 본문은 질과 양 모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막 제가 이렇게 그 방송할 때 댓글 달고 막 그런 것들을 제가 전에 한번 했을 때 너무 방해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막 못 듣게 막 방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부작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 들리실 때 안 들려요 하고 막 말씀을 좀 하시면 우리들이 더 빨리 캐치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방해 공작들을 제가 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 기술도 다 있고 다 합니다만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수 본문에 기초한 이 킹제임스 성경, 네, 제일 덜 신뢰가 가는 이 사본, 예, 비잔틴 사본에 기초한 이 킹제임스 성경과 비평 본문에 기초한 개정력, 네, 이 현대 그 비평 본문, 이건 초기 사본, 비잔틴 사본, 또 이 신의 사본, 거기에 기초한 개정력, 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개정력이라고 합시다. 개정력은 1881년 영국에서 바로 비평 본문에 기초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기초해서 나온 게 이 개정력입니다. 그러면은 주요 교리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초한, 이것이 기초한 그 다수, 저, 비잔틴 사본과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차이가 없으니까 이 번역한 게 차이가 없죠. 이렇게 학자들이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제일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뭐 서방 사본이 제일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가이사리아 사본이 제일 믿어보는 그 제일 덜 믿어온 게 이 다수 사본 비잔틴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주요 교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25,100개가 되는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 외에도 뭐 아람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뭐 등등 뭐 이집트어라든가 그 모든 라틴어라든가 그 모든 사본들이 다 주요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존 섭리 때문에 이것만 보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본을 다 보존해 주셨고 그래서 사본들이 뭐 그것이 비잔틴 사본이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든 가이사랴 사본이든 그것이 서방 사본이든 그 사본 자체가 주요 교리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한 이 성경책들이 차이가 주요 교리에 있어서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통이고 이게 바로 사실이고 이게 바로 진리예요. 저쪽에서 지금 킹제임스 유일주의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사상 초유의 이단들입니다. 어디 성경을 감히 그런 그 거짓말에 음모론에 기초해서 이단교리에 기초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합니까? 지네들이 적그리스도지. 앞으로 저는 정동수가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의 전 학장이었던 루벤 토레이, 아라이 토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한국에 너무 잘 알려진 루벤 토레이 박사, 지금은 뭐, 하지만 우리 시대 때는 뭐, 아라이 토레이, 뭐, 네. 한국에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책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책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복사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문적인 발전 특히 흠정력이 출판된 1611년과 개정력이 출판된 영국에서 1881년 사이에 이루어진 네, 1611년과 1881년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돼? 한 270년 되나요? 네. 본문 비평의 발전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발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이건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변개시켰고 사탄이 변개시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라이 토레이 박사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학문적인 발전을 했다. 본문 비평의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더 원본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주요 교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네. 흠정력이나 개정력이나 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 볼 때 흠정력과 개정력 사이에 실질적인 중요성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 많은 사본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사본하고 2000년이 되고 그런데 그 이 번역한 이 흠정력과 개정력 사이에 실질적인 중요성 차이가 거의 없다
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두 번역본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필수적인 교리들, 주요 교리들 중에 단 하나의 교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이거는 완전히 성경 원본처럼 만들어 놓고, 이건 완전히 사탄이 변개해버린 성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거짓말 해놨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 이 교리 사기꾼들. 여기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흠정력을 이 1881년까지 썼어요. 이 아우레이 토레이 박사님은. 그러다가 이제 개정력이 나오면서 그와 함께 이제 쓰면서 양쪽을 비교해 본 겁니다. 학자가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인 이분이 예일 법대에서 법을 전공한 이 수재가 평생에 영어를 썼던 그분이 이 두 가지를 다 신학과 뭐 영어와 이 모든 일에 대한 능통한 이분이 두 번역본을 비교해 보고 난 다음에 필수적인 교리들 중 단 하나의 교리도 영향받지 않았다. 중요 교리가 똑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 정동수나 저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 얘기는 뭡니까? 교리 바꿨다.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 전한다. 다른 복음 전한다. 뭐, 소한 거짓말하는 거짓말 집단입니다. 어디 감히 성경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저 적그리스도 집단이에요, 저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들이지. 그것은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섭리적 관심을 보여줍니다. 네. 야, 2000년이 지나도, 네. 우리가 믿을 만한 이 성경 번역본들은 다 이렇게 같은 주요 교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와 그리고 도덕에 있어서 여기에 100% 들어가 있습니다. 100%. 뭐 다, 모두 다. 네, 여기에 있는 성경들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보존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본들, 25,100개 넘는 그 사본들 다, 여러 가지 언어로 다, 이집트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시리아어도 있고, 무슨 뭐, 라틴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뭐, 이 모든 25,100개 다름이 없어요, 교리적으로. 도덕에서 다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하신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존하고 이건 다 타락했대요. 마귀가 변개했대요. 완전히 저 이단교리, 이단의 무리들, 거짓말하는 무리들,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제가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며,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며, 영어로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미국교회를 위해서도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대변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저와 같이 진짜 아주 목숨 내놓고, 네, 내 명성이고 뭐고 다 내놓고 완전히 이 일에 제가 이렇게 일하는 분은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앞으로 나오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번엔 정동수의 삼위일체론 이단 교리를 비판하는, 네, 제 연구 보고서에서, 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그 정동수의 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이단교리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정동수의 삼위일체론 이단교리 비판을 제가 연구보고서에 썼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수가 개역과 NASB가 번역한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단교리로 둔갑시키려고 하다가, 근데 그걸 이단교리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그러다가 뭐가 나왔냐면 이단교리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시는, 그 안에 서로 들어가시는, 네, 그 안에 서로 연합되시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그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삼위가 다 그렇게 서로에게 속하시는 연합. 그걸 부정을 합니다. 삼위의 연합을 부정합니다. 그 정통교리를, 그리고 자신의 이단교리를 아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이단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도 정동수는 이 삼위일체 이단교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단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이단교리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정동수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개혁성경을 제가 그대로 풀이하면 개혁성경을 그대로 풀이하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말씀했죠. 이거 할 때 이제 이게 바로 이단교리야. 아주 경멸을 하면서 그 표정에서 그게 나옵니다. 네. 경멸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 이단교리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단교리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대로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 들어있구나. 들어있는 거구나.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정통교리에서 이단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 이단이, 이 정통교리에서 이단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단이니까 그걸 이단으로, 이단을 가지고 이단교리를 보니까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개혁성경의 요점.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네. Only begotten God. 네. Monogenes Theos. 이게 개혁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킹제임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 모노게네스 휘오스.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 세오스. 초기 사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후기 사본에 좀 제일 믿었지 않은 그 사본에 아들로 그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기 했고. 네. 그래서 케니스 바커 같은 신학자는 왜 열등한 사본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경에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독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많지 않은데 그거 왜 아들로 바꿔가지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약화시켰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아들로 약화시켜 놓은 거 가지고 그거 안 하고 하나님으로 했다고 이단교리라고 지금 이 야단 법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어요? 말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정동수 너 안 믿어? 성경 말씀이 안 들립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아이고 참 이 이단교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어요? 말이 완전히 이단교리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론 이단교리. 정동수의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개혁성경을 제가 그대로 풀이하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아,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 들어있는 거구나.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개혁성경의 요점. 예,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킹제임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킹제임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앞에 거를 입력을 이게 개혁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킹제임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에서 좀 조금 전에 했던 걸 잘못 제가 입력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좀 바꾸면 좋겠는데요. 네, 이 말 그대로 한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어요? 말이 이 말을 제가 제대로 여기다 입력을 못했는데요. 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어요? 말이. 참. 이 이단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술술, 신학적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러는 겁니다. 평생에 공학 박사라 했지 무슨 뭐 신학 공부를 시어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정말 아주 그냥 에? 머리 싸매고 진짜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있냐고. 해보지도 않고 혼자서 완전히 그냥 한국의 뭐 세계의 신학자들 다 그냥 우습게 알고 말이죠. 이런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만을 떠니까 바로 이런 이단교리를 함부로 막 그냥 이 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냐고 이런 그 삼위일체 이단 삼단교리 막 얘기하고 이 성경이 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가서 신학교 초보부터 공부를 좀 해. 이런 자가 마지 나서서 말이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사람들 많이 너무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분발해 주십시오. 좀 쳐서 설교도 좀 해 주세요. 저에게 하면 맡기지 마시고 함께 좀 해 주세요. 자, 삼위가 본질 안에서 상호 내주하시는 것은 삼위일체론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안 믿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만 거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믿어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들은 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뭐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정동숙?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정통교리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단교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단교리가 술술술 입에서 막 흘러나오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단이니까. 정통신학자들은 삼위의 연합의 교리를 이렇게 옹호합니다. 노먼 가이슬러, 란도즈 세계적인 조직신학자들이 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의 구별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 각자는 그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상호 내주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내주한다.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안에 또 성령이 아버지 안에 성령이 아들 안에 내주하신다. 서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이 말이 되겠냐고 지금 이단교리를 입을 벌려서 지금 막 그냥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동수가 저 삼위일체론 이단이 스트롱, H. 스트롱, 유명한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이러한 본질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본질의 일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한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들의 위격과 관련하여 다른 존재인데 반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른 분이죠, 위격으로. 그러니까 삼위죠. 일위가 아니라 일위가 된다고 말하는 지방교회가 그래서 저게 바로 모더리즘이죠. 양태론이죠. 네, 이단. 근데 위격들의 상호 침투가 있다고 했습니다. 침투하면 서로 안으로 이렇게 네. 한 신적인 위격이 다른 위격 안에 내재하신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서로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상호 침투해서 안에 상호 내재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 정통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웃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이단이 정통을 가리켜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구한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는 셋을 합한 것만큼 맞습니다. 왜? 본질 안에 하나시니까. 네. 둘이 하나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 본질 안에 하나이시니까. 그리고 그들은 본래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모두가 각자 안에 있고 모두 안에 각자가 있고 모두 안에 모두가 있고 모두가 하나다. 너무나 명백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그건 기독론 부정이기도 합니다. 기독론 이단이기도 합니다. 형편없는 이단이에요. 형편없는 이단.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동수의 칼빈의 예정론과 인격, 칼빈의 인격과 칼빈의 사역에 대한 심각한 왜곡, 아주 모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동수는 존 칼빈의 인격과 신학과 목회를 악마화합니다. 똑같이 그래요. 이 성경 악마화하는 것처럼. 그 사람 특기가 그겁니다. 네, 악마화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다른 걸 악마화해요. 네, 한국교회 안에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과 증오를 촉발시킵니다. 아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고 아주 나쁜 자입니다. 정동수가. 한국교회가 정말 아주 그 몽둥이를 좀 들이대야 되는데 이번에. 정동수는 칼빈의 예정론을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비성경적이며 유독한 사상으로 매도합니다. 예정론은 성경에 칼빈의 예정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의 칼빈을 제네바에서 칼빈이 이제 그 개혁을 할 때 그걸 잔인 무도한 학살자로 부당하게 묘사. 칼빈을 잔인 무도한 학살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150몇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고문 끝에 그냥 처형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뭘 쳐서 죽이기도 하고 뭐.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정동수 얘기입니다. 이것도 비디오 캡처가 안 돼서 제가 그 육성은 들려드리지 못합니다만 자 그러면 칼빈이 말 그대로 종교 경찰들을 고용했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왜 칼빈이 종교 경찰을 고용을 해요? 칼빈은 그냥 종교 재판소에서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다른 이 사람들과 함께 다른 그 신학자들과 함께 신학적 판정을 내려주는 거고 종교 경찰하는 거 경찰 이거는 어떻게 아니 교회가 그걸 일 합니까? 칼빈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이 종교 경찰은 이건 제네바 시에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그 유럽 국가가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도 그랬습니다.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영국에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종교와 이 그 국가가 기독교와 이 국가가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면 그 당시에는 이 우리는 루터교, 우리는 뭐 칼빈의 장로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도시 국가를 이루면서 그래서 도시 국가에서 같은 믿음을 가져야 이게 그 서로 분열이 안 되니까 같은 믿음을 그리고 캐톨릭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러 오는데 죽이려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에서 종교가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단하고 그러게 되면 서로 이 도시가 나뉘게 되니까 그 못하게 도시에서 이제 강제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찰을 도시에서 한 거죠. 제네바시에서. 이 칼빈이 말 그대로 종교 경찰 이 사람 거짓말은 아주 그냥 산을 진짜 아주 그냥 하늘까지 치릅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종교국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종교국입니까? 이거는 종교 재판소하고 다른 거예요. 네, 신학자들의 재판소하고 이건 제네바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경찰 조직을 운영하면 되겠어요? 제가 칼빈이 경찰 조직을 운영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빨간 거짓말, 이 사기꾼 아니에요, 이거.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이 말을 잘 듣는지, 집에 가서도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복경찰들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칼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까? 세상에. 제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아지고 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쩌자고. 세상에. 세상에 사회적인 신뢰도를 이렇게 그냥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거짓말 사기를 치면 됩니까? 그런데 제네바시에서 종교국에 사복경찰을 둔 거예요. 여기 지금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말 그대로 종교경찰을 고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 일구이언하지 않습니까? 단말 단맛을 내고 쓴맛을 내고 같은 한 우물에서 그런 성경에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제네바시에서 종교국의 사법경찰을 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을 했느냐. 고문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제대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하는 모든 말이 다 맞는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이 칼빈에 대해서 굉장한 원한을 품고 있던 그 이 소위 인문학 학자가 이제 다른 도시에서 이제 그 이 비밀리에 그렇게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있는지 어떤 이 저 과장이 있는지 어떤 그런 그 거짓말인지 우리는 확인을 못합니다. 자, 고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네바시에서 종교국의 사법경찰을 두고 그래서 그 경찰들이 고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임의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멋대로. 네. 첫째,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로 치지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고문.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꼬챙이로 쑤시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긴 뒤에 소금으로. 여러분, 소금으로 벗겨내고 문지르면 얼마나 따갑겠어요? 여기 효과음까지 집어넣습니다. 카스텔리오가 하지 않은 말까지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벗겨내고 문지르면 얼마나 따갑겠어요? 이 문지르는 고문. 문지르는 고문. 소금으로 그 생사를 문지르는 고문, 칼로 살갗을 찢는 고문, 불에 그슬리는 고문, 사람의 몸을 참수해서 절단하는 고문,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해충들이 살을 뜯어먹도록 방치하는 고문. 이런 고문을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제네바시에서 그 일을 했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칼빈이 이 일을 해요? 칼빈이 한 일은 전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칼빈이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그 신학자 고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시의회에서 그 판정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지네들이 마음대로 고문을 했으면 한 거고 처형하면 처형한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런 고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제네바시에서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이 학자 카스텔리오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무슨 고문을 뭐 제네바시에서 뭐 종교국에서 사법경찰들이 뭐 조금 뭐 그래서 고문을 했고 뭐 여기에 좀 칼빈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정말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 때에는 굉장히 그 주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증오에 불타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정론자 칼빈이 이런 일을 했냐 이런 거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얼굴이나 뭐 이런 것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런데도 현실의 칼빈주의자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물론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근거한 이런 교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사도들이 지킨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며 예수님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르치셨다 이런 주장을 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가르치신 적도 없고 이런 폭력을 예수님이 조장하신 적도 없고 실제로 행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국가 종교 시대에 국가가 그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칼빈이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하라고 그렇게 폭력을 조장한 것도 아니에요. 칼빈은 그냥 이 사람이 신학을 볼 때 이단이라고 다른 신학자와 함께 종교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고 그걸 이 제네바시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우린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500년 후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 아무도 그걸 옳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칼빈에게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 자기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에요. 칼빈이 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거를 대봐요. 완전히 칼빈을 그냥 악마화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칼빈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유기가 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언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제네바시에서 그 칼빈의 말을, 칼빈의 어떤 그 도덕적 원리를 따르지 않는 신자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지옥불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칼빈이 생각했다고요?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가치가 없다고 칼빈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칼빈이 그랬다. 그때가 쭉 칼빈이 실제로 그렇게 고문도 했고, 칼빈이 뭐 이렇게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 뭐 이렇게 그 지옥에 갈 자들이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여기서 그런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가치가 없다고 칼빈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교활하기 짝이 없고 생각했다든지. 아니 앞에서는 그냥 뭐 꼭 한 것처럼 얘기하고 뒤에 와서는 말이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해요? 여기 저 사랑침대교회 다니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왜 쫓아갑니까? 정신 나갔으면 왜 쫓아가요? 아니 성경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왜 쫓아갑니까? 이야 참 미혹이 되면 정말.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독재하고 이렇게 그냥 고문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뭐야?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 인간의 자유를 다 박탈하는 이와 같은 종교적 체제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고,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거를 고문하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왔다. 이런 정말 몹쓸 사람이 있습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다 성경적인 기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서로 논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이런 어떤 그 인간을 고문하고 인간을 처형하고 인간을 이렇게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그런 종교적 체제로 만들었다고? 이런 무식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치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간교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장로교인들, 이렇게 칼빈 그냥 증오심을 확확 불어넣으니까 이 저 댓글에 보면 저한테 그냥 막 욕이 막 그냥 몰려오는데, 그냥 무슨 내가 다 올려놓지를 않아서 그렇죠. 뭐 칼빈의 개다, 뭐 너는 어? 김홍기 너는 칼빈의 개고 어쩌고, 뭐 그냥 뭐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이 나쁜 사람, 이 사람 사람들을 증오하게 만드는 이 사람, 장로교 목사님들 뭐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칼빈을 이렇게 모독하는데, 이 악마가 하는데, 장로교 목사님들 뭔가 일하셔야 돼요. 정동순 칼빈은 이단에 대해 종교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단을 신문하거나 처형한 것은 제네바시에서 그들의 결정에 따라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만 얘기해요. 악마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는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참수형으로 이제 그 아주 뭐 지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냥 삼위일체론 지독한 일. 칼빈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냥 조롱을 많이 하고, 그가 쓴 그 기독교 강요 같은 거 얼마나, 자기가 칼빈이 선물해서 그 책을 줬더니 그 책에다가 하나하나 다 그냥 이단교리로 반박을 해가지고선 칼빈에게 있다 하고서 돌린, 이런 사,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리고 제네바에 안 오면 되는데 제네바를 일부러 와가지고선 나를 어떻게 할까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제네바시에서 가져갔죠. 데려갔죠.
칼빈은 이단 판정을 내렸고요. 네. 그래서 참수를 하는데 이 모든 결정에 대해서 스위스의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 세르베투스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다른 뭐 즈윙글리나 다른 그 신학자들 뭐 다른 스위스의 다른 캔톤의 그런 다른 주 캔톤의 주죠. 거기에 이제 있는 그 다른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이 스위스에 있는 모든 제네바는 스위스니 스위스 안에 있으니까 스위스에 있는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이 칼빈 이단 판정 맞아요. 다 동의했던 겁니다. 칼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르베투스는 지금 제가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론. 정동수 같은 삼위일체론 이단이에요. 그리고 칼빈이 세르베투스의 처형을 완화해 줄 것을 제네바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거부하니 네,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신학적 판단을 내렸지만 그 와서 참수한다고 그러니까 칼빈이 이 시의회를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어쩔 수, 그걸 당신들이 죽일 때, 당신들이 처형한다고 그럴 때, 좀 그 덜 고통스럽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네, 화형하지 말고 참수를 좀 해서라. 그냥 참수를 해라. 차라리 화형하지 마라. 근데 제네바시의 그 당시에 리벌틴이라고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이 칼빈이 항상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칼빈의 그 후원 정치 세력이 정치 칼빈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떤 때는 그냥 칼빈의 그 정치 이 후원자들이 그냥 아주 몰리기도 하고 이때가 그런 때 중에 하나인데 리버틴이라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칼빈의 이런 도덕률 같은 걸 원치 않는 이런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을 처형할 별 신학적 이유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형을 처하겠다고 그러니까 칼빈이 가서 오히려 차라리 참수를 해라. 화형은 너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시의회가 no. 칼빈이 그렇게 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얘기 안 해요. 지금 정동수는. 그 시대의 유럽에서는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모두 국가종교 시스템으로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시대상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칼빈 하나 그냥 악마화 시키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또한 칼빈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던 세바스찬 카스텔리오 프랑스 사람인데요. 네. 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뭐 고문을 했니 어떻게 했니 이거 다 카스텔리오가 혼자 한 말입니다. 다른 역사가들의 객관적인 증언을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할 때는 객관적인 증언도 좀 얘기하면서 지금 저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정도까지라도 얘기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칼빈에 대해서 불리하게 칼빈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 이게 정동수의 실상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룬 모든 위대한 성취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위대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일했고 교육을 위해서도 많이 일했고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그 고리대금을 하지 못하게 해서 0.4% 이자 넘지 마라. 그게 수백 년 동안 스위스에서 그 이자율이 4%로 그렇게 되면서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스위스의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이 칼빈의 그런 그 고율 이자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자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지 교육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칼빈을 그냥 몹쓸 사람으로 그냥 완전히 이건 뭐 진짜 아주 이 살인자로 학살자로 그냥 완전히 그냥 정동수는 오로지 칼빈과 칼빈주의를 악마화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정동수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비정통적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단교리예요. 2000년 교회사에서 이단교리는 항상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이단교리 역시 한국과 미국과 세계의 교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성경은 모두 가톨릭과 마귀 혹은 영지주의자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패시킨 이단 성경들이고 종말의 배교체제를 위한 배교자들을 위한 성경들이고 심지어 개혁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혁과 영어 현대역들을 악마화하는 일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령으로 알고. 왜? 성경을 보존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마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정통교회 사이에는 그 이단과 정통 사이에는 타협이 없어요. 공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다 마귀 성경으로 이렇게 예, 그 이것만 참된 하나님 말씀이고 뭐 계속 이걸 아주 그 적그리스도로 공격하는 저 집단하고 저 적그리스도 집단하고 참된 정통교회는 타협도 할 수 없고 공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 위험한 이단교리를 가장 위험한 방법으로 네, 여기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뿐 아니라 제가 삼위일체 이단교리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방법으로 가장 위험한 성경이 막 적그리스도라고 막 그냥 공언을 하고 그리고 국내외의 수십만의 구독자들에게 거기 보면 그 저 구독자가 40만이 넘어요. 네. 그 유튜브 동영상들과 무료로 배급되는 책들과 전자책들을 통해서 책들도 많이 출판을 하고 왜? 이단들은 많이 헌금을 받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책들도 많이 만들어서 싸게도 보급하고 요새는 뭐 PDF로 해서 그냥 무료로 막 보급하고 목회자들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뭐 그냥 이렇게 무료로 그냥 이 킹제임스 성경 막 그 보급하고 네. 이 전자책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전파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 정동수와 그의 이단교리를 확실히 단죄해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파괴가 안 되도록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연구보고서에 마침을 찍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뭐 제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 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그 두 단체에 또 한 분이 또 이제 연락이 오고 해서 마치 약속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연구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으니까 이제 그분들 손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제가 연구 보고서를 갑자기 쓰게 될 줄은 전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단자 정동수 성경을 악마화하는 사상 초유의 이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십시오. 네, 이 아무리 생산하면 뭐 하겠어요?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전도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선포하는 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세요. 네,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과 수고와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그 뭐 우리 생방송 한다 그러면 미리부터 그냥 좋아요 막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이 저에게 격려가 많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고 함께 찬송 여러분이 클릭해 주시고 네, 좋다고 하시면 격려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힘써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크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과 세계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그 고통을 참는 박해를 받는 그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과 세계 한국인 성도들 위에 그리고 또 우리 세계 교회 위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